남조선은 리창수를 유인에 납치해 간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사죄를 하고 리창수를 부모와 친우들이 있는 고향으로 즉각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. 얘 북한 끌려가면 3개월 뒤에 뉴스하고 있어요. 북한 앵커예요. 노래도 하고 뉴스도 하고 다 해. 어젯밤에도 울었네. 기화를 했네요. 아, 네, 그렇습니다. 창수 씨가 남한으로 잠깐만. 기화를 했 북한에서. 기화는 뭔데 그러나? 그러니까 북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뭐니? 사실은 쪽으로 옮기는 게 너 진짜 별뜻 차이 없으면 너 진짜 혼날 줄 알아.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. 국가에서 국가로 국적을 옮기는 것을 귀화라고 해서 예.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것도 귀화가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. 귀화가 아니라 망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와. 네, 이상입니다. 산또위키입니다. 아니 뭔데 얘 뭐 하면 산또위키야. 산또위키. 대학 교수님이야? 나도 이거 잘 모른다. 근데 되게 마침 아는 게 하나가 딱 얻어 걸렸는데 누나 놀리기에 딱 좋네. 아니 너무 멋있다. 청호 나이스 물이나 뭐 하셔야 돼. 나이스. 나이스 샷. 아 진짜. 어 맞습니다. 우리도 잘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. 누구야? 거의 맞춰보자. 그 이름은 바로? 바로 장성태. 아 맞습니다. 근데 어떻게 김정일의 매제죠 매제. 그러니까 한때 북한의 실세로 불렸던 네네. 인물인데 조카인 김정은 손에 처형이었죠. 근데 어떻게 장성태 선생님이 아니, 고 장성태 씨가 장성 선생님이세요? 스승의 날에 찾아보세요. 와, 스승의 노래 한번 불러보시죠. 말 못되겠다. 성태에게 은혜를 하늘 같아서 노래 한번 하세요 선생님. 나 이러다 홍신경 간첩설 돌 것 같아. 즐겨봐 이 채널.